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시는 천주의 유권자 여러분, 이번 4월 5일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기호 7번 아내의 후보를 선택해서 선거혁명으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위대한 정권을 탄생시켜 후진국으로 후퇴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읍시다. 이번 4월 5일 재선거는 한 지역의 재선거가 아니라 윤석열을 심판하는 선거로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호 7번 아내 후보를 선택해서 아내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된다면 전 세계 언론, 우리나라 언론뿐 아니라 전 세계 언론도 윤석열 정권이 심판받았다고 보도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줄이 태권도 오빠 아내 후보가 당선된다면 윤석열 일가는 막대한 타격으로 흔들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주 의유권자 여러분, 이번 선거 기권하지 마시고 기호 7번 아내 후보를 선택해서 대한민국을 구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무지막지한 시정잡패 같은 정신병자 같은 놈이 대통령에 앉아서 위로는 천공의 지시를 받고 김건희 줄기가 윤석열을 조종하는 이런 판국에 이런 정신병자 같은 놈을 대한민국의 국군 동수권자로 놔두고 우리가 발을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저 휴전선에 군대가 있는데 언제 평화가 깨져서 한반도의 전쟁이라고 일본 자위대가 들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 그냥 놔둘 수 있겠습니까? 이번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전주 의유권자 여러분들이 옳은 판단으로 기호 7번 아내 후보를 선택해 주신다면 아내 후보는 국회에 들어가서 서울시의 백은정과 윤석열 피해자 정대택과 독수리 삼총사가 윤석열을 타격할 것입니다. 저희 서울의 소리는 윤석열이 대통령 꿈도 꾸기 전 3년 전부터 그 정확한 윤석열과 장모 최원순 마누라 김건희의 비리를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집단지성을 상실한 이런 자들이 윤석열을 선택하고 그 국민의 집이라는 국민의 힘당이 윤석열을 데려다 시정잡패 정신병자 같은 놈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시는 전주 유권자 여러분, 대한민국을 구해주십시오. 기호 7번 아내 후보를 선택해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요녀 주가 조작범 김건희를 구속시켜서 대한민국을 안정화시킵시다. 평화를 지킵시다. 경제를 지킵시다. 윤리와 도덕을 지킵시다. 선배의 첩을 꿰차고 사는 윤석열 같은 놈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게 말이 되지 않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웬만한 놈이면 이해한다지만 윤석열 같은 이 썩을 놈은 빨리 끌어내야 됩니다. 썩을 놈을 끌어내기 위해서 기호 7번 아래국을 선택해 주십시오. 간곡히 또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